이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로 런웨이를 걷는 시니어 모델이 관객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관심인 분들 많은데요. 일부는 화려한 인생 2막을 누리고 있지만 이 모델 학원 장사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입니다. 지정된 협력업체 의상을 입어야 결선 무대에 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선 대회에서는 협력업체 옷만 입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최 측이 협력업체로 지정한 의상실은 6~7곳인데 의상 한 벌당 대여료가 수십만 원이나 됩니다. 주로 많이 입는 게 70 뭐 이 정도? 70. 난 30만 원짜리를 보러 왔다. 그랬더니 30만 원짜리를 저건 입지도 못해. 그러시더라고 100만 원짜리 입었어요. 56살인 이 여성은 정년퇴직 4년 차인 지난해 시니어 모델 전문 학원에 등록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8개월치 수강료 370만 원을 미리 냈는데 부실한 교육 과정에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환불을 하지 않게 연기를 하라고 그러죠.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7, 8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7년째 시니어 모델로 활동 중인 71살 최삼근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패션쇼 출연 제의에 경비 400만 원을 냈다가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런웨이 3, 5m 정도 되는 데서 무슨 사람도 없는 데서 무슨 런웨이를 해요. 딱 판단이 됐더라고요. 나 안 선다. 간다. 55세 이상 시니어 모델 4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 달 모델 수입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비율이 75%를 넘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설업체가 주관하는 대회에는 각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당한 약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 주최 측은 협력업체의 의상 강요에 대해 전문가가 만든 의상을 입혀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학원비 환불을 거절한 업체는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일부를 돌려줬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김예나입니다.